준비 완료됐으니까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기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프리롤이니까. 안에 들어가서 바꾸시는 분들도 뭐, 많으니까. 네. 또 많이 바꾸시니까요. 뭐 언뜻 반대 대충 파마스 많이 보시고 보이고요. 유님은 가족과 보셨습니다. 네, 저 가족이랑 봤는데요. 왜요? 그럼 안 되나요? 화내지 마. 네, 동생이랑 봤습니다. 동생이랑. 네, F조 첫 번째 경기 ALP와 유저 클랜. 네. 경기가 바이오랩에서 진행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경기가 유저 클랜 클랜 마크가. 뭐 상당히 멋있네요. 네, 멋있네요. 자,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항상 첫 경기 때가 좀 많이 긴장되는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날에 또 첫 경기고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네, 아이고. 오, 뭐죠? 점호에 있던 스나이퍼가 지하에 네. 연막을 안 쳤나요? 안 치고 지하에 들어간 것 같죠? 하셨어요. 네, 순식간에 그냥. 네, 말리지 않기. 네. 뭐죠? 이게 뭔가요? 네, 하지만 이게 먹히지가 않았네요. 한 번 잘 잘랐는데 일단 지하 쪽으로 방어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세 명 대 세 명의 상황.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번 잘리고요. 너무 성급하게 네. 나오지. 그렇죠. 않았나라 생각이 좀 드네요. 블루 팀이 좀 시간을 갖고 좀 보다가 나왔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죠? MG4인가요? 아니군요. 네. 위장 보고 MG4인 줄 알았어. M249. 왜죠? M249인가요? 저 오늘 왜 이러죠? 발음 좀 주의해주세요. 네, 오늘 비속어가 가지고. 오! 자, 이러면은 또 블루팀이 유리해져요. 왜냐면 선진님. 네, 블루팀이 유리해질 수밖에. 오! 와, 네, 1대1 상황. 자, 일단은 왜죠? 아, 죄송합니다. 중요하신 거 아, 박탈! 와! 좀 아깝네요. 너무 블루팀 쪽에서 너무 차분하게 굉장히 저 쓰기 힘든 총. 네.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 M249. 네. 일단은 1대0으로 ALP팀이 앞서가고 있는데 아직 뭐 1라운드니까. 네. 아까 지하에서 딱 그래서 오 연막을 안 치고 진입을 하죠. 만났는데요, 네.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와. 와. 잡나요? 와. 이게 뒤에 한 분만 더. 네. 있어요. 백업만 있었으면 또 금방 지하를 쉽게 뚫었을 것 같은데. 와 하는데 기가.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조금 위치가 귀 쪽에. 아, 이번에 방어하시는 분들은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수비를 완벽하게 좀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네. 아 지금 옥방에서 네. 옥방은 진입하고 마당! 아, 와. 일단 포스트 11번째 남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공격이 쉽지가 않네요. 일단 그렇죠. ALP팀이 또 이 두 번째 라운드까지 또 가져가게 네, 되고요. 2대0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저팀 쪽에서 사실상 샘 앞까지, 그러니까 마당이랑 정문까지는 굉장히 별로. 네. 이분이 지하를 돌진하시는데 같은 플레이를 두 번 이상 하면 일단은 일키죠. 우와,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떴는데. 네. 지하. 우와, 이게 뭔가요? 선우지님? 네, 오는 거 굳이 들어가지 않고. 네, 저. 자, 수적으로는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우와! 와, 좀 그만해! 네. 아니, 지금 서른지님이 두 분이세요. 네. 블루팀에도 있고, 레드팀에도 있고. 두 분이네요? 뭐, 네, 다른 네, 사람이. 네, 다른 분이신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일단. 그래도 할 거. 들어와요? 들어와요. 와, 이게 두 번 다 먹혔으면 진짜 장난 아니었죠. 두 번 하지 말라니까 우악 이러고 있네. 두 번 다 먹혔으면 VIP MVP 찍어야 돼. 아니, 붙어 있는데 기회도 아니고 우와 하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 표현 좋아요. 자, 바로 깨물. 깨물 붙여. 네. 이게 뭔가요? 백업 옵션에
들어가야 돼요. 백업 보스가 들어가야 돼요. 아, 맞습니다. 아, 이러면 백업이 다 와요. 상황도 있어요, 지금. 네. 수비가 지금 근처에 있거든요. 아, 죽는다. 안 죽는다. 다쳤어요. 자, 아, 이게 예. 뚫으면 뚫고 바로 궤도 갔던 네. 게 먹히지가 또 안 왔네요. 들어가서 처음에 갑자기 아이디어 생각했는데요. 포커페이스님이 좀 쌤을 좀 잡아주셨다면 또 경기 진행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레드팀 쪽에서 작전이 조금 안 먹히고 있죠. 네. 이번 판은 조금 천천히 네 공격팀 쪽에서 너무 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9라운드 정도를 계속 지하랑 뚫문 쪽으로 빠르게 예전처럼 공격에서 1라운드라도 더 따고 되는 게 더 좋을 텐데요. 항상 레드팀 쪽에서는 최대한 딸 수 있는 라운드를 그렇죠. 좀 많이 챙겨 뒤에 바이오랩은 근데 뭐 쌤 방어랑 공격 차이가 있는 맵이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4대1 상황으로 네 ARP가 앞서가는 가운데 공수 전환이 진행됐죠. 네, 진행이 됐고요. 자 일단 공수 전환이 됐고요. 유저 클랜 입장에서는 라운드 레드 팀의 라운드 바로 아 그냥 살짝 네. 양치도 네, 레드 팀 쪽에서 그러니까 유저 팀이 자 그렇죠 같이 있으면서 네. 백업을 해주는 게 백업이 너무 좋아요 ARP 클랜 지금 네. 브리핑이며 네 일단 퍼페이스님 화장하는 거 맞지 않았네요. 자 어서 오세요. 윤님 좋아하시는 화이트캣님 네. 일단 5대0 상황으로 라운드 스위치 격차가 좀 커요. 네, 지금 유저팀 입장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지? 3라운드에서 공격 그 3라운드가 조금 아직 나와요! 우와! 아, 근데 바로 잡아줬죠. 네. 이야, 이거는 아, 4명 상황에서 좀 네, 바로 들어가죠. 쌤 지금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조심해야죠. 자, 누구 와요? 아, 우와! 스나이퍼, 스나이퍼거든요? 와! 바로 와요. 네, 바로 너무 좋아요. 와, ARP도 연습량이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데스티니님. 네. 진짜 나가는데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 네. 연습량이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 월드컵님 나갔는데 혼자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6대1로 ARP팀이 1점을 땄습니다.